이번엔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쓰기 좋은 무게인가 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그 깁슨 모델명에 붙은 그 단어들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봤죠. 이제 그 클래식이다라고 하면은 그 옛날의 무게, 트레디셔널하면 전통적인 무게, 무게 그리고 스탠다드하면 스탠다드는 개중에 평균적인 무게, 스튜디오하면 스튜디오에서 쓸만한 무게,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게 톤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웨이트 릴리프란 말은 아무 의미 없는 아무 거고, 의미 없는 거. 웨이트 릴리프가 2017년에 있고 2018년엔 얘는 없어. 없었는데 4.24로 10g 차이까지 똑같았던 그 말도 안 되는 그걸 보면서 깁슨이 얘기하는 웨이트 릴리프라는 말은 진짜 아무 의미도 없는 그냥 정말 가장 지구상에서 가장 무의미한 단어로 취급을 해도 될 정도. 2017년도 스튜디오는 울트라 모던 웨이트 릴리프였답니다. 지랄이죠. 정말. 네. 어디가 울트라고 어디가 모던인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무게가 그 트레디셔널과 클래식 쪽 모델보다 확실히 가벼운 건 사실이에요. 예. 왜냐하면 스튜디오에서 위에서 쓸 써야 수될 있는 무게이기 무게니까. 때문에. 그렇죠. 가격도 뭐확 내려갔습니다. 건소 218만 원에 10% 할인 적용된 가격이 196만 원. 드디어 앞자리가 1로 떨어지기 시작했네요. 자, 그래서 소리가 확연히 조금 기조가 다릅니다. 약간 그 풍성한 느낌을 살짝 빼면서 스튜디오에서 쓸수 있는 어떤 그 최소한의 퀄리티를 남기고 거품을 뺀 느낌 있죠? 네, 거품을 빼면서 무게도 조금 빠져서 이게 다행이긴 한데요. 또좀 2mm 정도 그렇습니다. 얇죠. 애초에 스펙 자체가 기본 그 우리 스튜디오나 네, 그런 모델, 트레디셔널보다 그냥 트레디셔널 모델들이 이제 53mm 정도 나오거든요. 기본 50에 이 50m는 그냥 아치탑까지 하면 한 3. 3mm 정도 더 보이는데 이거는 기본 45에 아치가 한 2mm 2mm 정도? 정도, 47. 47. 살짝 작습니다. 전장은 99cm로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2017년 스튜디오에서 픽업이 달라졌는데요. 2017 스튜디오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408T 적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57 클래식과 57 클래식 플러스가 각각 넥과 브릿지에 장착이 되어서 기존에 2017년도에 원래 57 클래식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었던 건 클래식이었단 말이죠. 네, 그렇죠. 클래식이 P90으로 약간 독특하게 전환을 하고 작년에 클래식이 하던 역할을 지금 스튜디오가 위임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전장 99cm, 두께 47mm, 45 플러스 2mm, 12 플랫 뒤뜰로 77mm 스탠다드한 편이고요. 플레인 메이플 탑에 마호가니 바디, 그러네요. 그리고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너에게 로즈우드 지판 올라가 있고요. 키드니 그로브 헤드머신, 너트 너비는 1.695인치 43.05mm, 너트 재질 테크토이드, 그리고 지판 공률은 305mm 반지름 12인치입니다. 프렛은 22 미디엄 프렛, 그리고 스케일 길이가 24.75인치 629mm고요. 그리고 픽업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57 클래식, 그리고 57 클래식 플러스. 컨트롤은 투 볼륨, 투톤, 원토글 그건 스위치인데 이제 이게 푸시 풀이 가능해요. 그래서 약간 좀 스플릿 활용도가 조금 있어요. 스튜디오라는 스튜디오로는 말에 뭐 거기서 그리실 걸맞은 수 그런 사용 용례를 보여주는 그런 세팅입니다. 브릿지는 알루미늄 튜너매틱 브릿지와 알루미늄 스타파 테일피스 사용하고 있고, 특이 사항에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쉬로 다른 기타들과 전부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무게를 달아볼게요. 이게 무게가 갑자기 바뀌어서 전혀 모르겠지만 5768. 5768도 무슨 기타 이름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이번에는 또 들러가서 지는 거 아니야? 얼마요? 울트라 모던 64. 야, 맞췄네. 오, 제가 좀 가까웠습니다. 왜 이제 가까워? 제가 더 가까운 것 같지도 않아요, 느낌이. 네, 3.64. 확연히 가볍네요. 3.64도 그렇게 가벼운 건 아닌데. 아니야, 아니죠. 3.64가 가벼운 무게가 전혀 아니기는 한데, 근데 깁슨에서 3.64가 나오면 갑자기 가볍게 느껴지는 거죠. 자, 이게 팬더 클린톤이고요. 어우, 조금 경쾌하네요. 빼면. 마샬. 소리가 좀 깔끔하죠? 네. 이 치기 편해요. 내기 좀, 좀쫙 들어와요, 그래도. 네네.
이제 스튜디오라는 이름에 좀 걸맞네요. 험버커고요. 괜찮아, 괜찮아. 좋다. 네. 깔끔하고 깔끔해요. 깔끔해 빠지. 좋다. 네. 깔끔. 7년 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마샬 개인만 한번 들어보죠. 좋아요. 굿.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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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2017년 게 조금 더 와일드하네요. 예, 네, 좀 더 좀 지져요. 예. 네, 2018년 게 조금 더 순해. 깔끔하게. 예. 사운드가 좀 정리정돈이. 예. 좀 더 된 느낌입니다. 약간 어떻게 보자면은 얘를 약간 그 훈련 센터에 보내갖고. 예, 약간 좀 그 좀 이렇게 각이 있게 만들어서. 네, 잘 해갖고 온 제식 훈련 정도 좀 된 느낌이고요. 예, 예. 이게 약간 좀 특징으로 장점을 좀 보자면 아까 그 하이게인에서 이 살짝 이렇게 잡아 누른 것 같은 컴프가 약간 먹은 것 같은 그 정돈된 사운드가 괜찮은데.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느낌인가면 약간 좀 목줄 채워놓은 느낌. 예, 약간 살짝 좀 강제성이 있어요. 예. 살짝 좀 덜 자유로운 느낌이 좀 느껴지는 그게 이제 장단이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스튜디오라는 어떤 그 이미지에는 18년 께 조금 더 잘 정리가 된 느낌은 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바로 뒤로 멋진 스튜디오스러운 연주 잘 들어봤습니다.
뭐 이렇습니다. 사운드가 확실히 트레디셔널 스탠다드 이쪽 거는 기조 차이가 분명하죠. 네. 기름은 좀 너무 많이 뺐다. 뭐 그렇습니다. 이제 네. 이 기름을 어느 정도 뺐느냐에 따라서 뭐 여러분들이 취향이 네. 거기서 나타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300만원대 초반에서 가격대가 100만원 정도가 줄었잖아요. 네. 야, 기름 이 정도 빠지고 가격이 이 정도 줄었으면 난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도 아, 있고. 그럴 수도 그렇죠. 있고. 가성비를 이제 생각할 네.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뭐 약간 기름을 포기하고 가격을 낮추겠다. 그러니까 기름값이 얼마냐 본인이 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확실히 그렇죠, 달라지는 네. 거죠. 네. 네, 유류세를 제거하고 난 네. 지금 이 레스폴 스튜디오의 사운드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사운드의 계획에 따라서 네. 굉장한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쉬운 사운드가 될 수도 있고. 자기 기름 좋아하는 취향 따라서 고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시청자 눈평 2060화입니다. 팬더 USA 아메리칸 오리지널 시리즈 아우지 50텔레예요. 그것도 괜찮았고요. 기타 괜찮습니다. 네. 키스 리처드 기어 타임즈님 저번에 저기 인스타에서 태그를 하셨더라고요. 아, 저 10년째 네. 저 무슨 김병호닷컴에도 들어오셔가지고 뭐 물어봤는데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10년을 보셨다는데 처음 당첨이 됐다는 것도 놀라워요. 그냥 댓글 이렇게 좀 다르셨으면은 뭐 받으셨을 텐데. 텐데. 네, 그래서 되게 기뻐하셔서 네, 저희도 되게 좋네요. 네. 현재 기술자들이 52년도로 돌아가서 만든 기타가 맞는 듯 하네요. 약간 스티브 잡스가 애니악을 만든 기분이 듭니다. 그 애니악이 이제 최초의 컴퓨터죠? 최초의 컴퓨터겠죠? 네. 그나저나 10년 넘게 애청해왔다 첫 당첨 너무나 좋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아이고 10년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주 달아주시면 자주 드릴게요. 네, 한 줄 평은 아이맥 플러스 애니악에서 아이악이라고 주셨어요. 아이악. 아이악. 네. 오이텔레 아이악 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키스 리처드 기어타임즈님 어떻게 해야 될까? 키리기타 네 키리기타님 네 키리기타님 저번에 그 1,000원짜리 상품권을 받으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아마 발송이 안 됐으면은 이게 네. 2,000원짜리로 이게 갑니다. 합쳐져서 갈 거예요. 네. 지금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네. 기대하십시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한 줄평 그 보통 베이크드 메이플 뭐 베이크드 쓰는데 이거는 그 깁슨 오븐 쿡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오븐 쿡트. 네, 알겠습니다. 완전히 기름을 쫙 빼. 오븐 쿡트. 저는 뭐 57 클래식의 그 매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딱 그 매력을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되게 훈련이 잘 된 애완용 기타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너무 길이 많이 들어서 심심한 기타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잘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잘 듣는 스튜디오 이렇게 드릴게요. 네. 말은 되게 잘 들어요. 네. 그거 요 스펙 변화가 픽업에 살짝 있었는데 그걸로도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설계를 하는 사람들도 뭐 깁 썩어도 좀 치네요. 뭐 깁슨 뭐. 뭐 좀 안 좋다 좋다 그러는데 잘 만드네요. 네.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있어. 저도 클래식한 점수를 드릴까요? 스탠다드한 점수를 드릴까요? 트레디셔널 스튜디오한 점수를 드리고 스튜디오에 적절한 점수. 스튜디오에 적절한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발. 지금 보면은 메인 라인업들이 8점화, 8점화씩 받고 그 밑에 약간 특화된 라인들이 8점화씩 받고 있으면 이번에는 18년도에 기준이 진짜 라인업 세팅 잘한 거예요. 거예요. 네. 정말 잘한 겁니다. 다 장점이 조금씩 있어요. 보통 단점이 부각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 점 17이 더 낫지 않냐, 16이 더 낫지 않냐. 근데 요거는 18년도에는 좀 장점이 부각되는 게 있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 스튜디오 88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게 네. 지난 작년도에 이게 저희가 방금 이게 길이 잘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이 2017년도 깁슨 분명히 변했습니다 이렇게 드렸는데 네. 그게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 말씀 안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스튜디오 치고 무겁다 이렇게 드렸고 선생님이 7.0 제가 심지어 6.5였어요. 아. 근데 그게 88로 올라갔다라는 건 이거는 그러니까. 스튜디오가 굉장히 지금 뭐 올해 세팅을 잘했다라는 네. 얘기죠. 이게 픽업 세팅이랑 설계를 잘하고요. 설계. 네 그렇습니다. 스튜디오 치고 무거웠는데 스튜디오 치고 적절하게 돌아왔습니다. 네. 대신에 기름이 좀 빠졌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더블 컷어웨이. 좀 리미티드 모델이죠. 네, 조금 더 이제 스페셜한 모델들로 네. 조금 더 틈새 시장을 노려 볼 건데 이럴 때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아, 근데 뭐 이번에 요거 보니까 세팅 잘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뭐 망해봐야 크게 망해봐야 6점대로 망할 일은 없지 않을까. 네, 그렇죠. 올해는 네. 네, 그렇습니다. 2018년 깁슨 아직까지 좋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특수 모델들 두 개가 남았기 때문에 저기서 조금 뭐 점수 조금 낮아도 전 괜찮다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올해 이제 검증할 것 중에 남은 건 SG만 좋으면 18년도 성공인데요. 그렇죠. 근데 SG가 약간 좀 뭐 논란거리가 있더라고요. 야, 기대가 됩니다. 그것도 일단 다음 시간에 더블 컷웨이부터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